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로 가장 길게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드디어 주피터에서 충전 송풍기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가성비 괜찮은 충전 송풍기를 찾으시는 분들, 그리고 마키다 배터리 혹은 주피터 배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시청을 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바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종이 케이스에 들어있고요. 배터리랑 충전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베어툴 몸체로만 출시가 되었는데요. 충전 송풍기 몸체 앞에 노즐, 그리고 노즐을 연결시키는 요 링, 흡입할 때 쓰는 청소 흡입 호수, 먼지 주머니, 이렇게 틈새 노즐, 그리고 넓은 노즐, 중간 연결 어댑터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일반 송풍기와 다르게 구성품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데 하나씩 제가 이따가 사용하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간략하게 스펙을 먼저 말씀드리면, 충전 송풍기 작은 타입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브러시리스 모터로 출시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무게는 배터리를 제외하고 1.3kg, 그리고 풍량은 28세제곱미터입니다. 자, 일단 기본 베이스는 마키다 18V 배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바로 꽂아서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주피터 배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바로 꽂아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국내 최초로 브러시스 모터의 방식으로 송풍기가 만들어졌다는 점이랑, 흡입이 가능한데 이렇게 흡입 노즐을 이용해서 이물질이나 청소할 때 빨아당길 수 있다는 게 정말 획기적인 것 같은데, 금액이 3만원 중후반대 정도라고 합니다. 너무 괜찮은 가격으로 지금 놀라운 스펙으로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이 제품과 그리고 시중에 뭐 많이 판매되는 디월트, 미러키, 마키다 제품, 이 네 가지 제품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바람을 불어내면서 풍량의 차이라든가 바람이 나가는 속도, 흡입, 청소하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봐 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제 제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밖에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주피터 송풍기, 그리고 디월트 송풍기, 마키다 송풍기, 미러키 송풍기 이렇게 모두 준비를 해두었고요. 가로가 3m, 세로가 한 2m 정도 되는 사각형 테두리 안에 똑같은 양의 낙엽을 넣어놓고 불어낼 거예요, 밖으로. 자, 이렇게 불어내봤는데 미러키랑 마키다보다는 좀 약한 게 확실한 것 같은데, 디월트랑은 좀 비슷하거나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바람을 불어낼 때 소음이 일단 가장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요 각 제품들을 이쪽에서 불을 내면서 낙엽이 날아가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스튜디오로 이동할게요. 자, 일단 지금 주피터랑 디월트 제품이고요. 같이 불어냈을 때 바람의 양이나 속도, 모양이 한번 봐주세요. 낙엽의 모양. 자, 불어주세요. 스톱! 자, 일단 이렇게 보시면 디월트가 면적이 조금 더 넓게 불어내는 모습이고, 요게 주피터가 불어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번에는 마키다랑 미러키 제품이고요. 바람을 불어낼 때 어떻게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고요. 한번 더 해볼게요. 갑니다. 고! 스톱! 자, 보시면 지금 미러키랑 마키다가 아까 전에 디월트 주피터보다 조금 더 끝까지 불어내는 모습이고, 넓이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마키다 미러키가 좀 가장 센 느낌이고, 그 다음에 주피터랑 디월트랑 이런 느낌인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똑같이 5.0A라는 배터리를 장착했을 때 얼마만큼의 연속 시간을 갖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주피터가 브러시리스 모터로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배터리의 성능을 사용하는 이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해서, 과연 똑같이 5.0 배터리를 꽂았을 때 최고 강한 바람으로 했을 때 얼마만큼 쓸 수 있는지 테스트, 정말 기대가 되는데, 케이블 타이를 다 묶어뒀고요. 바람이 나가게 되면은 앞에 여기 지금 찰랑찰랑 거리는 게 움직일 테고, 바람이 꺼지게 되면은 이렇게
이렇게 딱 멈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해뒀고요. 차례대로 완충된 배터리를 꽂으면 바로 작동은 들어가게 되고 제가 여기 타이머를 누른 다음에 얼마만큼 쓰는지에 대한 테스트도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전부 다 지금 배터리 완충, 이것도 완충, 그리고 미러키도 완충, 자 디월트도 완충.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3분 지났습니다. 3분을 지나고 있고요. 지금 미러키가 16분 한 20초인가 30초 주는 끝났어요. 미러키 아웃. 막기다 꺼졌어요. 막기다 아웃. 디월트 꺼졌습니다. 디월트가 한 20분 정도 남았는 것 같고요. 이제 주피터만 남아있는데 과연 이게 얼마까지 더 갈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24분 15초. 일단 디월트가 조금 놀랐는 게 20분을 넘겼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 뜨겁습니다. 근데 배터리가 20V 맥스로 바뀌고 나서 한 1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송풍기 영상을 찍었을 때 디월트가 18분 한 30초에서 40초 정도 썼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최고 강으로 20분이 넘었었다. 그리고 가장 빨리 꺼졌는 거는 미러키인데 와 미러키도 정말 뜨겁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막기다도 지금 열이 발생이 많고요. 와 주피터는 열이 1도 없습니다. 오히려 차갑습니다. 이게 브루시리스 모타의 이 배터리의 성능을 효율적으로 바꿔주는 느낌이 요 느낌인 것 같은데 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로 가장 길게 나왔습니다. 지금 생으로 다 이렇게 테스트를 했는데 요 부분을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피터 송풍기 같은 경우는 흡입을 해서 먼지를 빨아당기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제가 지금 바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앞에 이 송풍 노즐을 빼고요. 지퍼가 달린 먼지 주머니입니다. 지퍼를 잠그신 상태에서 이렇게 안쪽에 홈이 있는데 이 홈을 여기에 끼우셔서 돌리시면 되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좀 많이 빡빡할 수가 있으니까 생각보다 조금 세게 체결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다가 지금 이 청소 노즐이랑 이 어댑터를 이용해서 사용할 건데 요 노즐이 있는데 짧고 굵은 거를 옆쪽에 먼저 체결합니다. 여기 보시면 안쪽에 홈이 있는데 여기 꼽아서 자 이렇게 체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호스를 꼽는데 호스는 볼트처럼 나사선이 있어서 이렇게 호스 결대로 돌려주시면 저절로 잠겨서 안으로 들어가지 타입이거든요. 그리고 반대쪽에 좁고 길었던 노즐 넓은 부분을 안에 보시면 나사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돌려서 이렇게 체결을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청소 노즐 두 개 넓은 걸 쓰실지 좁은 걸 쓰실지 선택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꼽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흡입을 해서 빨아당겨서 여기에 이물질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먼지 주머니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망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완전 꽉 막혀 있으면 바람이 통과가 안 되면은 여기서 빨아들인 바람이 딴 데 갈 데가 없어서 이게 또 안쪽으로 역류하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망사로 돼 있어서 작동을 시키시게 되면 자. 자 이렇게 해서 빨아당기는 역할인데 여기에다가 톱밥을 좀 부어놓고요. 먼지를 빨아당기는 역할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여기 밑에 톱밥을 뿌려놨고요. 이렇게 뭐 차량이나 실내에 먼지가 있는 경우에 만약에 빨아당기게 되면 제가 갑니다. 자 빨려오는 게 보죠. 와 진짜 잘 빨린다. 우와 오 대박. 자 이렇게 빨아당겼는데 여기 보시면 아무래도 입자가 정말 고운 먼지들은 여기 지금 망사다 보니까 탈장은 관통되는 모습인데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이물질 같은 경우는 흡입을 해서 여기에 모아주고 여기 모아준 거를 비울 때는 요 지퍼를 내리면 톱밥이 모여있죠. 요거를 다시 휴지통이나 요런 데다가 이렇게 비워서 버려주면 되는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시 지퍼를 닫고 빨아당기시면 되는 모습인데 야 생각보다는 흡입이 너무 잘 됩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흡입하는 용도로 쓰게 되면은 차량 내부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 할 때 굉장히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테스트를 마쳤는데요. 제가 지금 밖에 나가서 낙엽도 불어보고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테스트를 해보면서 느꼈는 게, 일단은 풍량이나 풍속은 미러키랑 막기다 제품이 조금 셌던 것 같고요. 이제 주피터 제품 같은 경우는 막기다랑 미러키에 비하면 좀 약한 게 사실이었어요. 이제 사용하는 시간이 이만큼 길게 나오는 부분이랑, 그리고 흡입 노즐을 이용해서 청소를 할 수 있는 부분, 요 두 가지가 너무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막기다 배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게 지금 3만원 중후반 정도라고 하니까요, 3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격 대비 너무 괜찮은 가성비를 가진 제품은 틀림없다. 근데 단점이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트리거를 당겨서 풍량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은 없었어요. 막기다 미러키 디올트 같은 경우는 풍량을 이렇게 1단, 2단, 3단으로 조절할 수 있었는데 주피터 제품은 그건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 이 송풍구 노즐을 끼우는 게 다른 것들에 비해서 좀 많이 빡빡했어요. 이게 느슨하면은 나중에 쓰다 보면은 저절로 빠지는 현상 때문에 이렇게 나왔을 수는 있는데, 끼울 때 처음에는 조금 빡빡한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저는 오늘 뺐다 꼽았다를 좀 하니까 그나마 좀 느슨해졌는데, 새 거를 꼽을 때는 조금 많이 빡빡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변환젠들을 이용하게 되시면, 이렇게 지금 미러키 배터리를 장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디월트 배터리를 장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가 뭐 미러키, 디월트, 보쉬, 막기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면 충분히 사볼 만한 메리트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가 주피터에서 새롭게 출시된 국내 최초 브러시리스 모터가 장착된 송풍기를 한번 소개시켜 봐 드렸습니다. 평소에 낙엽을 풀어내야 되거나 먼지를 털어내기 위해서 송풍기를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께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정말 감사하게도 주피터 한국 대표님께서 충전 송풍기 10대를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디월트, 미러키, 보쉬 배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청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의 종류를 사용해 적어주시면 거기에 맞는 젠더를 장착해서 보내주신다고 해요. 많이들 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참여하는 방법은 지금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셔서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끝까지 또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